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. 뭐 이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에게 화살을 날리고 다 좋은데요. 제발 사실 확인 좀 하고 그런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제는 문정복 의원에 대해서 그런 부탁을 드렸지요. 문정복 의원이 태영호 의원을 비난을 하면서 태영호 의원이 조선의 선조 임금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빗댔다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태용호 의원이 아니라 신원식 의원이었죠. 그래서 나중에 그 페이스북 글 내리고 사과하고 그랬었습니다. 문정복 의원도 아니 이거 하나만 두들겨 보면 금세 검색이 될 텐데 그거 안 해보고 그냥 쓴 겁니다. 오늘은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내질러봤던 사람이 누구냐, 김남국.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5.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폄훼해온 지만원 씨를 무혐의 처리했다. 아니,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지만원 씨는 2년 전에 국회에서 열린 5.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5.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,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꺼냈다가 사자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고 작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공청회 자체가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서로 견조하면서 토론을 한 자리였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모욕 이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.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데요. 그걸 두고 김남국 의원이 이제 윤석열이 그걸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무혐의 처분을 할 당시에 윤석열은 직무 배제 상태에 있었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서 직무 배제 상태. 그리고 무혐의 처리를 한 사람은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이정수. 이정수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. 이정수 당시 서울 남부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김남국 의원 헛발질이 된 겁니다. 지금 이 시간쯤에는 사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아무튼 어제의 문정복 의원, 오늘의 김남국 의원, 그 누구에 대해서 화살을 쏠 때는 제발 사실 확인을 하고 좀. 그 보좌관들 7명 있는데 두었다 다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런 기초 중에 기초도 사실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내지릅니까? 아니면 말고? 네,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? 구독, 좋아요, 공유.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.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. 고맙습니다.